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반드시 필요한 게 언어죠, 그죠? 언어. 그 언어가 이 우리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뭐 어떤 그 철학자들은 뭐 대개 세계는 언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다. 근데 사실은 여기 약간 어폐는 있죠. 어폐. 아, 뭐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경계, 이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경계 지움이 있기 때문에 세계라 그럽니다. 세계. 이게 뭐 인간을 나타내는 인간 세자와 개조. 이 한문 자체에 이미 인간이 경계를 지우는 세계가 세계입니다. 글자를 정확히 알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세계인데, 경계를 지우는 세계인데, 그 도구는 뭐야? 경계를 지우는데 사용한 도구는 뭐야? 언어다, 이거지. 세계는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말 세계는 언어입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세계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세계를 얘기하기 전에는 자연이 있죠, 자연이. 자연이 있죠. 말하자면, 원으로 말을 하면 이제 가장 넓은 것이 이제 자연이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있고, 이게 이제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세계가 있고, 그 이렇게 바운더리 이게 이제 제일 안에 있는 게 언어입니다. 언어. 그 문화의 핵심, 이게 코어 말이죠. 문화의 핵심은 언어야, 언어. 근데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세계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 세계라는 게 언어가 없으면 세계가 안 되죠. 근데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는 자연이죠. 자연. 근데 이 말에는 반드시 자연이라는 걸 빼버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세계와 언어가 포함된 게 이게 이제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말하자면 그 이 빨간 부분, 이 요 빨간 테두리가 이제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 특히 이제 안에서 얘기하면 이제 언어, 그 이 노란 부분 합시다. 이 언어가 이제 이 핵으로 있죠. 그 세계가 있으려면 언어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세계 이전에 자연이 있죠. 자연이. 그래서 언어와 세계를 합친 게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는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국 문화를 얘기하는 거지, 결국. 문화가 뭡니까? 글을 문화 아닙니까? 문자. 근데 문을 왜 화라 그럽니까? 이 문자로 규정된 것은 항상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연은, 이 자연은 뭡니까? 우리 진화한다 그러죠. 진화. 문화는 문화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은 진화한다고 말한다면 문화는 문화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문화한다는 이 동사를 그 명사화한 거죠, 결국은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는 언어다라는 이런 입장은, 자연이 물론 있는데, 있지만은 그 문화라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이러한 이제 그 어떤 스킴, 그러니까 구도를 갖고 우리가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계는 언어다라는 것은 뭐 문화의 핵심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연이라는 환경이 있다는 것을 이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 흔히 이제 철학자들은 그 언어를 중시합니다. 언어가 없으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서양 철학자들은 특히 그 동양 철학자보다 이 언어다라는 걸 중시합니다. 서양 철학자들. 그래서 그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면
월드 와이드 웹 이래 돼 있죠.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WWW라는 월드 와이드 웹, 이 컴퓨터는 다 그거죠.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W 이 세계가 있는 게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인데, 월드 와이드, 와이드 넓어진다는 거죠. 웹이죠. 이 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언어학, 언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월드 그대로 쓰고, 월드 와이드라는 게 뭐예요? 와이드 되는 게 뭐야? 언어가 있기 때문에 와이드 되는 거죠. WRD, 월드 워즈 웹입니다. 결국은 철학자들은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세계는 언어다. 월드 워드 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뭐 월드 와이드 웹과 월드 워드 웹 뭐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요거는 인터넷을 이야기하죠. 근데 인터넷 자체도 언어 아닙니까? 인터넷 언어는 뭡니까? 01 언어죠. 0과 1이죠. 그래서 기계 언어랍니다. 0과 1. 이거는 이제 전기적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부호죠, 이게. 아주 기계적 부호입니다. 이 부호가 없으면 월드와이드가 안 되죠. 월드와이드. 이 언어는 이제 다른 거죠. 우리가. 랭귀지라는. 이게 인간의 언어입니다. 이 기계적 언어, 0, 1이란 전기적 부호와 다르게, 랭귀지는 다 다르죠. 뭐, 한글도 다르고, 영어 다르고, 여러 가지가 구문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월드 와이드 웹과 월드 워드 웹이 사실은 통하면서도, 이거는 랭귀지는 여러 언어죠. 많은 언어죠. 여러 언어가 있죠. 여러 언어가 있죠. 여러 언어가 있다는 건 여러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는 한 문화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양 철학자들을 이제 대가들이 되게 이제 언어를 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철학을 규정합니다. 특히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하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언어가 없으면 존재를 표현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때의 집이라는 게 저는 뭐 잘못하면 언어가 존재의 감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하이데거가 원래 쓸 때는 언어가 없으면 존재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존재는 집이다 했죠. 그러나 우리가 언어 결정주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가 결정적으로 우리를 억압하면 그게 감옥이 되죠. 막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한 점에서 저는 존재는 언어의 집, 오히려 존재가 언어의 집이다. 존재가 없으면 언어를 말할 이유가 없죠. 존재가 자연이죠. 자연이 가장 바깥에, 바깥 환경이 돼. 가장 바깥에 있는 환경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언어를 중시하다 보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래서 도치를 시킨 거죠. 제가 도치를 바꾼 거죠. 존재는 언어의 집이다. 이게 제 말입니다. 이게 자연을 중시하는. 도학의 전통에 있는 이제 내가 곳에 동양에 동아시아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데거는 뭐 유럽에 거주하니까 독일에 거주하니까 이런 말을 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또 언어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 세계의 전부이다. The world is all that is the case. 이 case라는 게 사실인데 뭐 우리말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우. 이게 그리고 이 경우라는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아닙니다. 컨텍스트.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의 이제 사실이 세계의 전부다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언어의 편이죠. 근데 사실은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표현되지 않는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서양 사람은 그걸 이제 뭐 도외시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밖에 존재, 본래 존재, 자연가 있다라는 게 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동양의 도학적 전통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 서양 사람의 특징이 딱 드러나죠. 이게 틀렸다라기보다 서양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어 결정론에 들어가 있어요. 언어 결정. 동양에도 뭐 언어를 숭배합니다. 실제로 뭐 언어라는 게 문화를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언어의 결정론을 하지 않아요. 언어를 결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표시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을 하되 그 결정적, 절대적 이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양은 상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밖에 어떤 우리가 이래 보면 사물이 있고 사물을 이제 존재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의 사물로 볼 수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은 뭐냐면 그 사물이 내가 확인한 사실, 팩트라는 거 그냥 있는 거 아니면 내가 확인해야 있는 거예요. 확인 안 하면 팩트가 없는 거야. 자기가 이해한 사실이죠. 사실을 중시하는 거죠. 사실이 세계의 전부라는 것은 언어가 세계의 전부다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아까 이 세계는 언어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1번 하이데거도 그렇고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세계는 언어다에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언어밖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밖에 존재한다. 이게 본래 존재고 자연이다. 그런데 이제 그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 언어 결정주의에 들어가 있지만은 언어적 뭐 유명론이죠. 유명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유명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사실은 언어 밖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주장하는 겁니다. 아, 그게 언어야 할 때는 언어 밖에 뭐가 있어야지 언어라고 규정할 수 있잖아요. 사실 조금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것도 존재를 좀 알고 있는 거야. 그 사실 밖에 존재가 있다는 것도 존재를 좀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씩은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이 알고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액센트를 두느냐죠. 저는 존재의 액센트를 두고 존재라는 건 생성적 의미의 존재입니다. 그죠? 존재자로서의 의미의 존재가 아니고 생성적 의미의 존재입니다. 저는 존재의 의미를 두고 있고 서양 철학계들은 다 언어의 의미를 두고 있다. 언어 결정론에 빠져 있다. 언어 결정론. 이걸 이해하면 서양 철학을 다 이해한 겁니다. 사실은 그 복잡다단한 것이 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 이후에 또 이야기한 게 텍스트 밖은 없다. 자크 데리다라는 이제 철학자가 얘기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좀 해체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자크 데리다의 그 해체주의 소위 그 그라마톨로지를 대항해서 낸 게 이제 포놀로지는 소리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크 데리다가 그라마라는 게 그랜마죠. 그라마 톨로지죠. 요게 이제 문자학이라 하기도 하고 오히려 저는 표지학으로 변형하고 싶어요. 문자학보다. 문자학은 잘못하면 문자를 나타내는 것. 이 표지학인데 이걸 뭐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이제 해체적 문자학 이렇게 이제 해체적 특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해체론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틀렸다 이거야. 서양 철학적 전통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자크 데리다인데 데리다는 텍스트 밖은 없다 이렇게 해요. 이 세계가 텍스트라고 보는 거야. 물론 텍스트로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는데 이 세계가 텍스트입니까?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텍스트는 항상 말이죠. 이게 예를 들면 그라마톨로지 텍스트란 말이죠. 텍스트. 텍스트라는 것은 항상 뭐를 기초로 하고 있냐면 컨텍스트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어떤 텍스트가 만들어지려면 그 의미의 그 맥락이 있어. 맥락이 있어. 모든 존재는 있는 것은 그 맥락이 숨어 있는 거야. 그 맥락을 모르면 모르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맥락을 모르면서 텍스트 언어만 아는 거는 알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은. 이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한국의 역사를 알려면, 한국의 역사 문헌을 읽으려면 한국 문화의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 의미 맥락을 모르면 제대로 텍스트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컨텍스트의 산물이 텍스트야. 그래서 텍스트 밖은 없다라는 말은 이제 틀리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텍스트 밖에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뭐 흔히 뭐, 일종의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기라고. 이게
이 자연, 이게 텍스트 계속 바깥으로 나가면 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자연이죠, 자연. 텍스트의 밖을 계속 나가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는 자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연. 자연. 그러니까 이 언어를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세계는 언어다. 이게 저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한 그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이나 자크 데리다나 다 언어를 중시해. 세계는 언어다. 이러한 아, 그 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권에. 서양 철학들이 다 이래요. 다 이렇단 말이야. 그러나 아니다 이거야. 컨텍스트가 있고 말하면 컨텍스트가 나중에는 기가 되고 기가라는 이 자연이단 말이야. 자연은 뭐야? 움직이는, 끝없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도 뭐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변화하는, 움직이는 자연이야. 자연. 이게 이제 기운 생동하는 자연인데 움직이는 자연이란 말이야. 그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보다 변화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움직이는 할 때는 실체가 있기도 하죠. 그죠? 실체가 있는 것이 움직일 수 있죠. 내가 박정진이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더 미세하게 가면 기운 생동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변화하는 자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의 문화를 가장 둘러싸고 있는 바깥은 자연이다. 자연. 근데 철학을 할 때는 자연을 언어로 환원시켜야 돼. 세계는 언어다라는 이 말은 말이죠. 그 자연을 언어로 환원시킨다 봐요. 자연을 언어로 환원시키는 거야. 언어로 환원시킨다 봐. 환원. 자연을 언어로 환원시킨다 봐. 그러니까 세계는 언어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수정한다면 뭐 세계는 언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보다 완벽하게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세계는 이제 이미 인간이 어떤 경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언어다 할 수 있어요. 세계 밖에 자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간은 세계 내 존재가 아니라 존재 내 세계가 있다. 존재가 자연이라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하면 큰 이제 이런 서양 철학의 전통에 이제 반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론을. 반론을 하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반론이 뭐냐면 세계는 언어다. 아,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자면 그 세계는 언어다. 이거는 뭐 세계 내 존재 아닙니까? 세계는 세계 내에 존재가 다 들어있다 보는 거죠. 그렇죠? 세계 내에 존재가 다 들어있어. 세계 안에 존재가 있어. 근데 이게 아니죠, 사실은. 존재가 먼저 있고 이 자연이죠. 존재 내 세계가 있는 거죠. 이게 언어가 있고 이게 자연이죠. 자연이죠. 그래서 이게는 뭐 그 세계 내 존재는 서양적 특징이죠. 사실은 서양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양 사람은 사실은 존재 내 세계라고 이해하죠. 그래서 이게 서양적 특징이라면 이게 뭐 동아시아 특히 동양적 특징이죠.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의 그 세계와 언어 사이의 관점 이런 게 세계는 언어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반론을 전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우리는 서양의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활용하면서도 우리는 그 바깥에 있다. 그보다 넓은 어떤 사유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세계일지라도 본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언어는 특히 언어 중에 명사, 불완전 명사, 뭐 것 하는 게 있죠. 존재하는 것 할 때 이거는 이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언어가 특히 명사나 불완전 명사, 언어가 없으면 실체가 없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명사가 없으면 실체가 없는 겁니다. 명사가 없으면. 그래서 서양에는 명사를 중시합니다. 명사를. 그래서 인도 유럽 문화권은 주어를 절대로 생략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생략하면 뭐가 주어야 이렇게 묻습니다. 너 주어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문장이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한자 문화권은 특히 목적어를 생략하지 않아요. 목적어를.
그래서 한글 문화권은 주어와 목적을 다 생략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사만을 중시해. 간다. 내가 어디로 간다 해야 되는데, 내가 갈게, 갈게, 간다 이래요. 간다라고 말을 해. 그래도 다 통하죠. 동사 말해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인도 유럽, 특히 이제 서양을 이야기하죠. 여기에는 인도도 포함이 됩니다. 동양, 흔히 인도를 동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인도 유럽입니다. 여기는 주어를 중시합니다. 이제 주체 대상을 이제 세계를 주체 대상으로 바라봐. 여기는 원인적 동일성에 이제 치중하죠. 절대신이나 이데아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절대신 이데아가. 이제 이건 초월주의죠. 초월주의. 이 다 같은 겁니다. 이 주어를 생략하지 않아. 주어를. 이게 뭐 주어를 생략하는데 천에 해당된다고 비교할 수 있어요. 한자 한글 문화권은 동양인데 목적 중심입니다. 이 대상이 목적으로 변합니다. 목적으로. 근데 여기에는 이제 결과의 목적이 있는 결과적 동일성에 이제 치중하는 거죠. 인도 자연. 근데 목적으로 생략하지 않죠. 왜? 목적이 중요하니까. 근데 한글 문화권은 말이죠. 한자 문화권 속에 있지만은 주어든 뭐 목적어든 간에 명사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언어 생활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불분명해가지고 우리 옛날 고문헌 같은 것도 해석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어를 천부경과 풍류도 이제 우리 문화권에 이제 동사를 중시합니다. 동사. 이거는 서술어를 중시하죠. 이거는 이제 주어든 목적은 다 명사예요. 명사. 그래서 중국 문명이 우리와 많이 통하지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서양적이야. 우리에 비해서는 서양적이야. 중국은. 중국 문화를 보면 굉장히 서양적인 게 많습니다. 뭐 침대 생활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서양적입니다. 한국에 비해서는 서양적이야. 그래서 그 어순도 봐 서양과 거의 같습니다. 어순도 영어와 그 한문의 어순이 같아요. 근데 한문도 이제 아주 고분에 올라가면 우리말 어순하고 같습니다. 왜? 옛날 우리 민족이과 관계를 많이 하는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제 동사를 중시하는데 동사를 중시하다 보니까 인과에 무심해. 인과론을 따지는데 약해 뭔가 문화적으로. 이제 놀이, 신바람. 신바람이 어떤 일보다 중시되는 거야. 신바람이 나야. 그래서 우리는 신바람이 나야 일을 해. 일을 해서 신바람이 나기보다 신바람이 나야 일을 한단 말이야. 신바람을 더 중시하는 거야. 놀이. 신바람이 뭡니까? 동사죠. 신바람이로 바람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동사죠. 명사가 아니죠. 그러면서 풍류는 풍류도로 하지만 명사가 아니야. 그걸 명사로 이해하면 이미 틀린 거야. 사실은 동사야. 그래서 기운 생동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징이 보입니다. 물론 뭐 이러한 그 특징들이란 게 절대적인 건 아니야.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일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물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한국 문화는 그 결국 동사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 아메리카 인디언이 동사를 중시해요. 아메리카 인디언이 명사를 빼고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 뭐 있죠. 늑대와 함께 뭐 춤을 하는 그게 그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사적인 서술어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아메리카 인디언이 우리와 아까 비슷한 사유를 해요. 동사적 사유를 한단 말이야. 동사. 주어나 목적으로 생략해버리고. 그런 게 이제 문화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디안 문화와 우리 그 고대 문화를 이제 연결시키는 연구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설득력이 있죠. 그러고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이동했다는 게 거의 다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석기에도 이동했지만은 역사 시대에도 충분하게 어떤 자기 나름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갈 수 있다면. 그 왜 어떻게 갔느냐? 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갔냐? 해류라는 게 있어요. 해류. 바다의 해류. 해류를 타면 말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가게 돼 있어. 내가 열심히 노를 안 지어도 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인디언의 문화와 한국 문화가 이제 올라가 매우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는 어떤 신바람의 문화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 특성과도 연결되는데, 뭐 신바람이 이제 신바람은 신이 오른다, 신이 내린다, 신이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이 오르는 것은 뭐 수직 상승으로 이야기하고, 신 내리면 수직 하강이죠, 하강. 신이 난다는 뭐예요? 좀 수평적인 거죠. 신 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신이 나는 것은 우주와 하나가 돼서 공명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이라는 것은 소리와 통하는 거죠. 소리는 하나의 공명체, 우주를 하나의 공명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공명체의 그 파장, 파동에 의해서 우리는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동사를 좋아하는 이제 문화는 그 결국 세계를 하나의 공명체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이제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은 세계는 언어다, 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결국은 이제 과학 문명을 만들어냈지만은, 결국 그게 종합적으로 유명론이죠. 언어로 환원시키는 거니까, 세계를. 근데 그러나 우리는 자연, 언어밖에, 세계밖에 자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게 신바람이 되는 것과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특성을, 그 언어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언어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계는 어떤 존재다, 존재 내 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세계와 언어라는 관점에서 그 우리 문화를 좀 설명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